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 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카오 경전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전철이 19년도 12월에 지어졌는데 그 다음 달인 20년도 1월부터 코로나 확진이 심화되어 여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경전철을 타보신 분들이 굉장히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마카오에 있는 제 친구가 찍어준 소중한 영상이에요. 하지만 화질이 조금 안 좋은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역 입구인데요, 이렇게 가드가 지키고 있네요. 네, 지금 친구가 표를 샀는데 현금으로 내면 이렇게 동전 같은 걸로 줘요. 그리고 이렇게 영수증이 있고, 이거는 경전철 노선도예요. 네, 이거 리시프트가 있고 지금 8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경전철 요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1개역에서 3개역까지는 6원, 4개역에서 6개역은 8원, 7개역에서 10개역까지는 10원이에요 중요한 거는 마카오 패스라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전부 다 반값, 그래서 3원, 4원, 5원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여기에 이 동전을 찍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뭐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경전철 안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무래도 마카오는 밤에 활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나가는 곳은 베네시안 호텔이에요. 마카오에서 가장 큰 호텔이죠. 3,000객실이 전부 다 스위트룸. 자, 여기 왼쪽은 파리쟁 호텔, 에펠탑이 있는 호텔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스튜디오 시티. 저기 보면 팔자형 케이블카가 있어요.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바로 저 스튜디오 시티 2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마카오는 어떻게 호텔을 계속 짓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카오 호텔 신설편을 올렸는데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네, 여기 맞은편에 보면 중국 주해가 보이죠. 정말 가까워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 앞에 바다가 있고요, 바다 건너서 주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 편부터 또 마카오예요. 제 호텔 어딘 줄 아세요? 그렇죠, 갤럭시 호텔이에요. 마카오의 가장 대표적인 호텔 중에 하나죠. 특히 이 호텔은 수영장이 끝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텔 내부에 있는 유스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호텔을 하나 짓고 있는데 안다즈 호텔이라고, 그 호텔도 올해 다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저녁에 이쪽 지나가다 보면 반짝반짝 거리는데 레이저쇼도 있고 그러거든요. 야경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여기는 이제 동전을 집어넣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보증금이 있어서 반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넣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념품처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역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가까운 관광지가 어딘지, 그리고 호텔 숙박할 때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추천 영상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더욱 자세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